그 우리나라 모 대학병원에서 났는데 손가락 길이로 발기 길이를 알 수가 있대요. 짧잖아 약간. 난 내 거 사이즈를 알잖아. 안녕하십니까.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입니다. 어떤 크기? 팔뚝 크기? 그러니까 우리 옛날 관상학이라면 우리 PD님 말고 다 알듯이 뭐 코가 크면 크다, 뭐가 크면 크다,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보면. 지금까지 수술을 수천 개를 넘게 하면서 그런 데이터가 쌓이고 좋은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. 그러면 저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. 이렇게 보면 정말 코가 큰 경우인데 밑에 코, 아 맞네. 근데 하다 보면 그게 또 깨지는 경우가 있어. 그럼 예외가 있으면 안 되잖아. 그럼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. 얼굴을 딱 보면 대부분 요즘에 맞아 그래도 느낌이 이 정도 되겠다 하는데 그 30% 20%가 빗나가 버리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. 그래서 제 생각에 관상이라 생각 얼굴이잖아. 그거는 약간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. 제가 봤을 때는 외모를 본다든가 다른 신체 같은 특징을 봐가지고 밖에서 너 12cm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은 별로 없고 남의 과출을 만 번 안 넘겠네 솔직히. 나도 피디님 보고 견적 나왔거든 지금 보면. 포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들어. 근데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. 근데 그 내 느낌이고 내 감이고 내 촉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느낌이 없고 그런 건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 틀리거든. 막 과출 한번 확인해 볼 거야 하면 막 씩씩하게 푹 내기는 사람도 있고 큰 사람들은 내가 오기 전에도 막 미리 꺼내놓고 막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봤을 때 보면 좀 평균 이상은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있고 저 팬티 내리셔야 제가 확인하죠라면 막 쭈뼛쭈뼛하는 사람도 있거든. 자신 없다는 소리잖아. 그리고 내리기 전에 손이 들어가가지고 이미 손으로 빼고 있어요 이렇게. 그러니까 미리 빼가지고 좀 좋게 보이려고. 그분의 소중이가 나를 처음 보는 대면하는 인사하는 시간이죠.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. 이분은 평균 이야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그럼 대충 또 맞아요 보면.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 모 대학병원에서 났는데 손가락 길이로 발기 길이를 알 수가 있대요. 그러면 그 이론적 근거가 있으니까 오 그렇겠다 해가지고 보면 검지가 이 약지보다 짧으면 짧을수록 과추가 길다고 나온 논문이 있어 보면. 해봐. 차 별로 없는데 병원 와야겠는데 잠시만. 내일 휴가 좀 주세요. 내일 병원 와야 될 것 같은데. 나 봐봐. 검지 좀 짧잖아 약간. 딱 보니까 검지가 좀 짧은 것 같아 약 확실히. 근데 난 내 거 사이즈를 알잖아. 그래서 논문을 안 믿지 나. 얼마나 솔직해. 여기서 내가 논문 확실합니다 이거는 믿고 와야 됩니다 하면 내 양심은 쏘기는 것 같아. 이게 이론적 근거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다 맞추려고 하면 또 아닐 수도 있거든. 그래서 그런 논문은 논문으로 봐야 되는 거고 정설은 아니죠. 정설에 대해서 교과서에 돼 있는 건 없어요. 이렇게 음경 크기 동양인치 이렇게 돼 있고 흑인 우와 이렇게 돼 있는 교과서의 부분은 없어요. 이렇게 인터넷에 떠드는 속설 그 속설이 자기랑 다 맞잖아. 어떻게 믿겠어 안 믿겠어 이렇게. 그게 돌고 돌면 하나의 그 인터넷에 떠도는 정설이 돼버리는 거죠.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키가 무지 큰데도 굵고 짧은 손이 있을 수 있잖아. 그럼 키는 왜 컸어요 그러면? 아니잖아요 이렇게. 그리고 작다고 하는 기준이 몇 센치냐? 그것도 없지 솔직하게 기준이. 근데 보통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고 하는 사이즈는 두 자릿수 두 자릿수. 근데 10cm면 두 자릿수에는 속해진 거잖아 그래도.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약간 좀 소심함인가 자신감을 가르는 기준은 10cm 두 자릿수랑 한 자릿수. 그리고 제가 대충 다 물어봤을 때 길이를 모르는 사람 대부분 많거든요. 뭐 휴대폰 어디까지 카메라까지 뭔 소리야? 내가 약간 이렇게 하는데 평균을 따지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. 발기됐을 때 11cm에서 한 12cm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발기시 평균 길이 같아. 나는 중간 정도는 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스트레스 받아요? 다 됐다 바로 나오네. 남성형 골반 있고 여성형 골반 있잖아요 이거 보면. 내가 봤을 때는 저런 말 나온 거는 골반이 넓다는 거는 여성형처럼 생겼다 소리잖아. 그래서 약간 여성형이니까 남성형인 그 과추는 좀 작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지 않았을까 그저 소리가 아마. 그 소리면 그래도 근거가 없고 그 외면 난 저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. 그리고 뼈대가 굵으면 굵고 크다. 음경은 뼈가 없는 조직인데 그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아 근데 또 이 오해가 있어 보면 음경 골절을 말했으니까 음경이 뼈도 없는데 무식한 게 무슨 골절이냐는데 음경 골절을 말을 쓰고 그게 공식 표현이에요 표현. 발기가 됐을 때 과도한 힘을 주면 뚝 소리 나면서 터지거든. 뚝 하면서 딱 꺾이고 터져와. 그럼 이건 응급수술이에요 솔직하게. 살 터진 경우죠 이렇게. 그럼 찢어졌다 뭐 다른 표현 안 써요. 음경 골절 하는데 실질적으로 뼈는 아니고. 그래서 저는 속설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 음경 골절을 말도 쓰고 하니까 뼈가 있나? 근데 그래서 뼈대가 굵으니까 거기도 굵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. 근데
근데 수술 받으러 오는 분들은 크기 때문에 오는 거죠. 크기 때문에. 근데 그게 자기는 지독히 정상인데 왜 이거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솔직하게.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. 보면 우리가 보면 되게 예쁜데 여자들은 막 계속 고쳐야 돼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막 강박관념 가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것처럼 내가 봤을 때 까추가 진짜로 괜찮은데 왜 고치러 왔지 했는데 너무 의기소침했어. 그럼 내가 말을 하지. 수술하면서 당신 까추는 중간 이상이다.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다. 너 내 거보다 크다고 말 많이 해줘요. 그러면 아 그럼 당연히 위로가 안 되구나. 당연히 그 사람 내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. 어떤 분들 보면 도대체 수술 왜 해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. 근데 그런 사람들 뭐냐 작다고 생각한단 말이야. 근데 정말로 과추가 중간 이상인데 작다고 생각하고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대부분 병원 올 때는 아 나 너무 큰데 한 봐줄래요 이렇게 오는 분들은 없잖아요. 다 작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자기는 작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떠나갔네 뭐지 내 테크닉이 부족하나 좀 이게 시간이 짧나 뭐 크게 작나 항상 우리는 기승전 과추로 생각한단 말이야. 잘못된 생각이지. 다른 것 때문에 떠나갔는데. 또 주저리 떠들었는데 여러 가지 낭설들은 낭설일 뿐이고 그 낭설을 믿고 막 괜히 막 고민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정말로 고민이 된다 가까운 비뇨기과 병원 찾아가든가 아니 보다 게시판에도 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알람 해주시면 62만인가요 지금 70만 넘으면 저한테 자동차 한 대 사주기로 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